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분괴 맛보기라고 해서 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서 분괴 맛보기. 기초 얘기니까 이제 분괴에 관한 뭐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분괴란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설명드릴 거예요. 이번 시간에 배우실 게요. 장부 기록하는 요 과정 있잖아요. 그렇죠? 장부에 그럼 어떻게 기록합니까? 라고 하는 걸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기록하는데 이 장부에 기록하는 걸 우리가 부를 때 분괴라 부르는 거예요. 분괴. 분괴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분괴한다. 또는 뭐 전표 입력한다. 이런 말로 부릅니다. 자, 하는데, 이 분괴랑 뜻을 설명드릴게요. 분괴의 뜻이 뭐냐 하면, 분자가 구분하다, 우리가 쪼갠다,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이런 뜻이에요. 나누어서. 제가 좀 의역을 하면, 장부를 나누어서 이런 뜻입니다. 장부를 나누어서.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항상 회계란 것은 왼쪽과 오른쪽,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거든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지금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하얀 백지라고 이해하세요. A4 용지 하얀 백지. 이걸 쪼개서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으로 쪼개는 거예요. 나눴죠? 그리고 괴짜란 게 뭐냐? 끼워놓는,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좀 의역을 하면 동시에 기록한다 이런 뜻입니다. 동시에 기록한다. 장부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기록한다 이런 뜻이니까 이런 거 보시면 돼. 하얀 A4 용지라고 생각하시고 장부를 쪼갰죠? 그러니까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으로 쪼개놓고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왼쪽 차변에 한 번, 오른쪽 대변에 한 번. 또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왼쪽 차변에 한 번, 오른쪽 대변에 한 번, 이렇게 기록하는 절차를 우리가 분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1번의 분괴 거래 기록의 첫 단계라고 해서 14페이지에 뭐그 박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산의 증가, 감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예제를 가지고 바로 한번 분괴를 설명드릴 테니까 예제를 바로 보면서 분괴에 관한 기본 논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교재 16페이지 가보세요. 16페이지. 16페이지 가보시면 예제가 하나 있거든요. 자, 예제 보시면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박기업의 X1년도 거래를 분괴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거래를 1번부터 총 거래가, 그러니까 1년치 거래가 다음 페이지에 총 9개가 있거든요. 아시죠? 이걸 이제 거래에 따라서 거래를 보고 분괴를 해서 재무제표까지 만들어내는 거, 그 예제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칠판에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 이게 거래가 지금 총 9개가 있잖아. 그렇죠? 이 거래를 보고 장부를 기록해서 목표는 이거 이쪽에 와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재무제표 두장 있잖아요. 하나가 1년 거래한 결과 재무상태표. 그렇죠? 재무상태표 하나랑 차변 대변. 자산 쪽에 부채 쪽에 자본을 표기하겠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손익계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 표가 손익계산서, 차변 얘는 날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대변 수익 비용 순이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걸 두 장의 표를 만드는 걸, 이 결과물이 요거. 자, 요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장부를 기록하는데, 그렇죠? 이쪽에 와서 보시면 장부를 기록하는데 제가 장부를 기록하는 절차를 분괴라 불렀잖아요. 분괴한다. 그렇죠? 말 그대로 요게 A4 용지라고 생각하시고 장부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쪼갤게요. 이렇게 쪼개서 반을 쪼개서 왼쪽 차변과 오른쪽 대변으로 구분시켜 놓고 거래를 하나씩 보면서 여기다가 분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지금은 그냥 저 하는 거 보시고 거래를 보시고 이제 지난번 시간에 계정 과목 배우셨잖아요. 계정 과목 어떤 계정 과목이 등장할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보면서 자, 첫 번째 거래부터 보겠습니다. 1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자, 이제 첫 번째 양가를 1번. 1월 1일 날 현금을 30만 원 출자해서 기업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거래가 발생했죠. 1월 1일 날. 장부에 기록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래 장부를 먼저 기록하고 분괴를 해서 재무제표 만드는데 우리 재무제표부터 만들어 볼게요. 1월 1일자 내돈 30만 원 출자했을 때그 당시에 우리 회사 재무제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쪽에 와서 보시면.
현금이 생기겠죠. 등장할 계정과목은 뭐가 등장하겠어요? 현금 등장할 테고. 출자란 말이 보이니까 출자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은 뭡니까? 제가 왜 재무상태표, 재무제표부터 설명드린지 아시겠죠? 실제로 붕괴 법칙이 있어요. 붕괴 법칙. 짝짓기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붕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히는 자리가 증가한 거예요. 안 적히는 자리가 감소고. 대충 느낌 오시죠? 어떤 느낌인지.